집안일과 육아에서 벗어나 고부가 둘만의 여행을 떠납니다. 화창한 날씨와는 달리 정적이 흐르는 잔. 여행의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는데요. 이렇게 큰 둘이서 와서 여행하는 거 처음이었어요. 일단 걱정된 부분 뭐냐면요. 일단 너무 막 뭐 할 말이 없을까봐, 분위기가 좀 어색할까봐. 불안감을 안고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배를 타지 않아도 섬과 섬을 오가며 여행할 수 있는 고군산 군도입니다. 손님 머리가 너무 좋지. 너무 진짜 좋네. 좋다. 수려한 경치에 마음이 풀어진 걸까요? 네, 우리 와 우리... 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운전면허 있으세요? 네, 있어요. 운전하실 분 여기 네. 앉으면 되고 옆에 앉을 분 앉으면 되고. 아, 그래요? 알라가 여기 앉으면 되겠다. 아이고. 머리 무대. 시동은 키 한 칸만 돌려도 시동 걸리고요. 네. 엑셀은 오른쪽 손잡이예요. 얘를 처음부터 확 돌리지 말고요. 살짝. 살살 이렇게. 네. 잘 하시죠. 아이고, 나 먼저. 천천히, 어머니 천천히 가시던데. 네. 출발 하세요. 와! 와, 대박! 와, 진짜 신기해. 우려와는 달리 고여사님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아니, 맨날 집에서 있다가. 너무 좋았지? 자유로워요. 네, 우리 시원하죠? 나무 냄새가 너무 시원해. 아우, 이 노고 푸른 냄새. 아우, 너무 좋다, 진짜. 야호! 야호! 어머니 이런 모습을 잘 보았어요. 아직도 뭐 젊으시구나 막 이런 생각했는데 자유롭게 놀 때 진짜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고부가 도착한 곳은 몽돌 해수욕장입니다. 와, 돌이 예쁘다. 돌이 예쁘죠? 응, 납작납작해서. 긴 세월에 걸쳐 둥글둥글해진 몽돌. 고부 사이도 왠지 편해진 느낌이에요. 와, 이거 특이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돌이 이렇게 반질반질 거릴까? 그쵸. 그치? 이거 색깔 봤어요. 아우, 예쁘다. 그치? 이거 우리 물수제비 놀이라고 하거든, 알아요? 아, 진짜요? 우리나라에서는? 어. 한번 해보세요. 알았어. 자, 아! 이제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세글! 아! 그렇지! 와, 진짜. 근데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와, 어머니 진짜 쉬는 것 같아요. 너무 좋고, 이렇게 바다 보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타이던 막, 그거 나쁜 감정들도 이제 살짝 풀리는 것 같아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인형들은 아기 보고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근데 저도 살짝 활동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와, 진짜 너무 우울진 가지 어지러웠어요. 근데 엄마도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우리 알라 마음 진짜 충분히 이해해. 진짜 힘들 때 그냥 집 나가서 혼자 산책하면서 이렇게 커피 한잔하고 막 친구나 뭐 가족들이랑 떠나고 그러고 싶은 적은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 맞아. 타국에 그치?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그때 거의 막 없었잖아요 지금. 그저 일상에서 벗어났을 뿐인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며느리의 모습에 고여사님도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제가 먼저 알라야 우리 둘이 뭐 어디 나가자라고 말한 적은 뭐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괜히 내가 애를 귀찮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솔직히 그런 게 들어서 그런 말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스트레스 쫙 날려버리고 가자. 어? 알았지? 지금부터. 그래. 스트레스 풀기에 이만한 게 없다며 고여사님이 안내한 곳은? 알라야 엄마 해줄게. 어머니 해주세요. 보트 타봤어? 아니요. 보트는 타본 적이 없어요. 진짜 재밌다? 네. 지금부터 스트레스 쫙 다 날려버리세요. 와! 와! 와!
남자들은 그 이런 거 더 재밌었고 무서워 하시는 모습도 좀 귀여웠어요.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르며 섬과 섬 사이를 달려갑니다. 어? 어? 야! 네? 빵 들려있잖아요. 네. 파도와 바람에 의해서 빵 들려있는. 자연이에요, 저거? 네, 자연스럽게. 신기하다. 파도 남쪽에 있는 네. 구멍바위라고도 하고 남문바위라고 해요. 아, 네. 화자가 지금 물이 많이 들어다 보니까 다리가 완전히 잠기고 물통까지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화자바위에서 사진 찍을 때는 네. 어웅 하면서 물통까지 아. 하면서 찍는 게 이렇게 기분입니다. 자, 두 네. 손으로 자, 네. 자 네. 사진 찍어드립니다. 자 하나 둘. 두고두고 두고 기억할 추억이 생겼어요. 100마디 말보단 가까워질 수 있는 한 번의 계기가 필요했던 고부. 그냥 자연스럽게 막 자연스럽게 같이 이제 손 잡고 진짜 학교 때 친구처럼 스킨십이 더 좀 많아졌어요. 이제 좀 우리 서로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따뜻한 마음, 따뜻한 표현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저도 되게 흐뭇하고 그리고 일단은 저하고 일단 친해졌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 그지 알아요. 너무 많이 웃었어. 지금 우와, 여기 막 그런 거 봐요. 아, 우리 너무 신났어. 그지. 또 한 번 웃으면 꼭 한번 봐봐야겠다. 아, 재밌다. 그지. 응.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연 고부의 기념비적인 첫날이 그렇게 저물어가고 다시 시작된 하루,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 안녕하세요. 배낚시를 할 거래요. 시어머니와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며느리 알라 씨가 준비한 시간. 네요. 네, 어렸을 때도 친구끼리 막 그냥 호수 가서 이렇게 직접 그거 막 낚시대 만들어 가지고 막 작은 물고기 잡아서 저녁에도 이렇게 물 내서 구워서 그래서 원래 진짜 너무 막 꿀맛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아, 낚시 가면 진짜 너무 재밌겠다. 어머님 출발해요. 와, 이제 떠난다. 우리 낚시하러 간다. 낚시 그거 낚시 재미 잘 알거든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 과연 낚시는 처음인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봐봐, 다리. 와, 예쁘다. 완난리? 완난리 같은 느낌. 드디어 낚시 포인트에 도착. 미끼를 준비합니다. 그거 뭐예요? 안 무서워요? 이런 거 뭐 맛있겠죠, 어머니. 그쵸? 아, 이거 이런 거 좋아해요? 맛있는 거 줘야죠.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준비합니다. 자신만만하게 낚싯대를 잡은 알라 씨, 이제 대열을 낚아볼까요? 이제 물고기가 잡힌 그 순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래? 고부의 낚시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네, 물고기야 많이 잡혀라. 제발. 와, 와, 뭐야? 안 돼. 아, 엄청 무거워. 어머니. 할래, 너 잡았어? 엄청 무거워. 야, 너 오늘 행진했다, 우리. 엄청 큰 거 같은데. 오늘 진짜 큰 거 같다. 어머, 이렇게 낚싯대가 기울어져야 돼, 이렇게. 대체 뭐가 잡혔을까요? 어머, 이게 지금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이게 헛돌아. 한장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바닥 걸린 거예요, 바닥.
네. 바닥에? 네, 어, 바닥에. 기대... 고기 아니에요? 네, 고기 아니고 바닥에 이걸 세워갖고 이렇게. 에이. 그래도. 알라 알라 우리 힘내자야. 오늘 안 잡혀도 괜찮으니까 오늘 힘내자 알라야. 네. 심기일전 다시 미끼를 던집니다. 낚시는 기다림이죠. 야 알라야 느낌 왔다. 오! 뭐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어때요 어때요? 어? 잡혔나? 어때요 어때요? 모르겠어 지금 뭔가 잘 들어가요? 엄마도 모르겠어 지금. 어? 알라야 기대하지 마. 첫 낚시 성공에 고여사님이 잔뜩 흥분했습니다. 와, 어머니 잘하셨어요. 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와, 우리 와, 야, 우리 신났다. 아이고, 크기도 제법 커요. 미안, 미안해, 좀 아프게. 자, 하나, 둘, 셋. 이런 중요한 순간은 기록에 남겨야겠죠?